광림교회가 21일 광장시장에서 선한 소비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물건을 구입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됐던 전통시장이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광림교회가 얼어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광림 선한 소비운동 현장입니다. 김정석 광림교회 담임 목사는 부활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 시장을 방문했다면서 선한 소비운동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부활의 기쁨을 가진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눌 수가 있을까 해서 시장을 좀 방문해서 우리가 선한 소비운동하면 부활의 생명과 더불어 소망을 저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된 선한 소비운동.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광장시장과 경동시장, 용인중앙시장 등 세 곳의 시장에 방문해 다양한 물품들을 구매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광림교회는 더 나아가 구매한 물품들을 사회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뜻깊은 사랑 나눔의 현장에 1,500여 명의 광림교회 성도들이 함께했습니다.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뿌듯해요. 이렇게 와서 저렴한 상품을 사면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게 전도구나. 그리고 같이 함께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기분 좋은 진짜 오늘 대인 관계를 이루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북적이는 시장. 상인들의 웃음꽃도 함께 피어납니다. 지금 여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인들도 하나도 안 오고 또 한국분들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를 않고 계시는데 좀 큰 힘이 돼요. 교회에서 오셔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 광림교회. 광림교회 측은 오는 5월 12일과 26일에도 선한 소비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배은준입니다.